입지 파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상업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상업 입지 위주로 이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는 상업 입지로는 171페이지로 가시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입니다. 기초적인 것만 이제 갈게요. 171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러 학자가 중심지론을 전개해요. 크리스탈러가 중심지론을 전개해서 중심지에 대한 우리가 형성과정, 중심지의 형성과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용어 정리로 가는데 우리가 중심지라는 게 시장이에요. 중심지. 중심지가 시장을 얘기를 하고 점포가 있는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상업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원이라면 왜 여러분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권이 배우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배우지. 이 배우지가 여러분이 계신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배우지라고 합니다. 배우지. 여기가 이제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중심지는 배우지의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거든요. 그죠? 그럼 중심지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갑돌이가 슈퍼를 차려요. 그럼 현상 유지를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뭐 한 달 안에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라는 이 100명을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대한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 요구치만큼 우리가 왜 정상이윤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염리 만약에 대형 이마트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마트를 가지 대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럼 고객이 최대한 가겠다는 최대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짜장면 배달 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교통비를 지급하고 최대한 가겠다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면 재화의 도달 범위라면 자 범위라고도 하고 거리라고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수요가 제로가 되는 곳까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자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에요. 중심지가 성립하려는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어쨌든 매출액을 올리려면은 더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커야지만 중심지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 도달 범위가 자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된다,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커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심지론을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 가시면은 자 171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은 크리스탈러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넘기시면 그 중심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중심지는 제가 시장이라 그랬죠. 그 중심지 기능이란 배후 지역에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이 있어요. 그럼 배후지는 아까 제가 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중심지로부터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는 어떻게 돼요? 아까 100명 와줘야지만 유지를 하죠.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니은의 가해 최소 요구치는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심 기능이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겠다는 거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자가 사람들이 통행하겠다는 최대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떤 계층 수준으로부터 특정 기능이 제공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달 범위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럼 도달 범위는 도달 범위 혹은 실제 도달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 중심지로부터의 수요가 1이었어요. 수요가 제로였어요. 제로였죠. 그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최대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어떻죠?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안에 있어야지만 얘가 중심지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지론이에요. 중심지론.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며 최소 요구치가 대화 범위가 크다면 그 중심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론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허프도 중심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자 이제 제가 파트를 바꿔서 174페이지 가시면 이제 중력무용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만류인력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체끼리는 끌어당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지역이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중심지론이고 이제 중력무용입니다. 중력무용. 끌어당기는 힘이죠. 만류인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중심지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유인력으로 이제 상권을 이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학자가 네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력이라는 게 만류 인력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도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잘 안 그려주는데 A 도시하고 B 도시를 이제 그려줘요. 그러면은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끌어당긴 힘이 다르겠죠. 그럼 인구가 적은 게 좋아요? 인구가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만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만 명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A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죠? 도시의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시 마을이 있다고 본다면 시 마을에서는 여기서는 1km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3km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입니까? 큰 쪽으로 갑니까?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가고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이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얘는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갔어요. 도시 단위로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상권에 대한 흡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 상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상권의 흡입력은 자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유인력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인구를 크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합니다. 커야지만 되죠. 그죠? 그래서 인구의 이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거리 제곱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게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돼요. 요걸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이론하고 허프 이론이 약간 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제가 체크하는데 일단은 그 이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도시의 유인력하고 B 도시의 유인력은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럼 인구의 크기는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게.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그냥입니까? 유인력도 셉니까? 세죠. 근데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이 거리를 바꿔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km면은 1km, 2km면 2km를 다른 애한테 줘요. 그러면 걔는 가까운 쪽이 더 유인력이 세겠죠. 그래서 거리를 바꾼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바꿔서 B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거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근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유인력하고 여기 유인력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내일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딱 두 개 도시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도시를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결정론 쪽이에요. 결정론 쪽은 뭐냐면 자, 두 개만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죠. 그 다음에 얘가 상권의 경계지점이 요게 분기점이거든요. 분기점은 끌어당긴 힘이 같은 것이 분기점입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물체끼리는 끌어당김이 같다면 유인력이 똑같은 곳은 중앙에 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4만 명이다. B가 4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은 요 상권의 분기점은 구매 지향률이 같습니다. 50대 50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있으면요. 당연히 여기가 50% 50% 50명 50명 가죠. 근데 얘가 발견했는데 만약에 A가 도시가 크고요. B가 작다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 중앙에 오는 건 알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가 1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50명 가고요. 여기 50명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따보세요. 분기점. 분기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50대 50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분기점은 큰 도시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깝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멀리 가니까.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경계의 분기점은 구매력이, 구매 지향 비율이 같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50대 50대 끌어당김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도 쏠린다는 거는 뭐예요? 50대 50은 아까 중앙에 왔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근데 멀리서도 가기 때문에 요게 작은 도시 가깝게 간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자, 컨버스는 네일리 이론을 추정해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컨버스는 아까 얘는 요거를 처음으로 구분만 했거든요. 거리를 안 쟀어요. 근데 얘는 요 거리를 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시면은 자, 아까 이제 여기를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그 도시에 대한 A까지 끌어당기는 그 DA 거리는 전체 거리가 들어가고요. 전체 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상대편에 대한 인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가 내려가요. 그죠? 근데 이 공식은 그냥 들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편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컴파스라고 아시죠? 컴파스는 그냥입니까? 잽입니까? 그럼 얘도 그냥 있어요? 잽어요. 잽죠? 그래서 얘는 그 거리를 잽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분한 거는 네일리지만 얘는 그냥입니까? 공식을 구했습니까? 공식을 구했죠. 그 정도까지만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책을 체크합니다. 자, 17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은,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직 동그라미, 굵은 곳입니다. 얘는요, 그 흡입력의 크기는 그냥입니까? 인구 크기에 비례합니까? 비례하고, 중간 지점에서 두 도시로부터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죠? 근데 아까 상권의 경계점은 A와 B가 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그냥이요, 중간에 와요.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크다면 작은 도시로 가죠. 그래서 B 도시에 가깝게 입지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 거리를 잰 학자가 그냥입니까? 컨버스입니까? 컨버스는 수종 소매 이론으로서 네일리의 모형을 컨버스가 상권 경계 지점의 한계를 구하는 공식을 구했어요. 그럼 공식이 안 나왔다, 공식이 나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버스 분기점은 네일리의 법칙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도시에 대한 그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매 중력 모형을 수용하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프를 갑니다. 자, 허프가 얘네 둘을 이제 그 비판을 해서 확률 모형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확률 모형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중력 모형은 들어가요. 근데 네일리 이론을 약간 좀 부정해서 확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시면요. 자, 갑니다. 허프는 확률 모형을 이용한다. 확률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얘네들은요, 딱 두 개 도시밖에 없다고 봅니다. 몇 개 도시밖에 없다? 근데 세 개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소도시의 두 개밖에 안에서 결정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요, 인구가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이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산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장애 요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예요. 그러면 대도시 안에도 그냥입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근데 얘는 도시단이 아니라 그 대도시 안에 있는 자 얘는 상권 단위를 점포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 그래서 점포 단위로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 아마 확률 모형이라고 돼 있고 소매 상권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 소매 상권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얘 이론을 따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도시에 인구가
100명 있으면요. 이 점포거든요. 마트를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마트가 생겼어요.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3개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얘는 3개였어요. 2개만 강조했어요. 그럼 얘는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점포가 있을 수 있지 않니?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그 상권에 대한 흡입력은 상권의 유인력은 얘는 도시 단위로 갔습니까? 점포 단위로 갔습니까? 매장 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커야지만 많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거리에 자 보세요.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자연적 장애율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얘는 생각해서 그 생각한 게 따로 보세요. 마찰 계수. 자 아까 어떻죠?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거리에 그냥 간단하게 제곱이었습니까? 제곱은 이 제곱이라는 것은 항상 이 거리가 평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산과 강을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평지고 그냥 물리적인 단순한 거리로 본 거죠. 그죠? 근데 얘는 그냥이요. 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 마찰 계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마트 같은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이요. 매출액이 줄어들어요. 그죠? 경제점포수가 적은 게 좋고요. 내가 매장이 적어야 돼요. 매장은, 내 매장은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네일리 이론하고 좀 다르죠. 구체적으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만약에 롯데마트에 갈 시장 점유율을 봅니다. 시장 점유율.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확률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밑에를 다 깔아요. 그래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깐 다음에 위에다 롯데마트를 올려놓으면 점유율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유인력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산 때문에. 얘가 한 500 정도 끌어당기고요. 얘가 300 정도 끌어당기고 얘가 100 정도 끌어당기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만약 200이라면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500, 얘가 300, 그 다음에 200이면 요게 1000이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그럼 1000분의 5,500이 되잖아요. 그럼 50%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인구가 50명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확률을 적용시켰습니다. 무슨 뭘 적용시켰다? 확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매를 좀 가는데 확률에 히어 들어갔죠. 허프에 히어 들어갔죠. 확률 나오면 허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1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허프는 그냥입니까? 확률 모형입니까? 자, 레일리와 컨버스는 아까 두 지역만을 얘기를 했죠. 근데 허프는 다수의 배우지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이론을 통해서 대도시의 쇼핑 패턴이에요. 확률 모형. 그래서 밑에 니은의 허프의 확률 모형은 쇼핑센터로 구매할 가능률은 매장 면적이 그냥이요. 크기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까지의 도달 거리에 아까 제곱이 아니라 마찰 계수승이었죠. 반비례한다. 그러면 디귿 허프는 어떻을까? 소비자의 특정 점포를 이용할 때는 경쟁 점포 수가 적어야 되죠. 점포와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점포 면적이 커야 되죠. 그래서 미음에 보시면은 거리에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책이 있습니다. 그럼 마찰 계수가 높으면 안 좋죠. 그래서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할 때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 등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따라 고객의 부담 정도가 의미해서 공간 마찰 계수가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서 나쁠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를 나중에 해드리겠지만은 자, 두 개에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매장 면적하고 거리 마찰 계수에서 유인력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500, 300, 200이라고 나온 거는 걔가 계산을 편하게 한 거거든요. 그럼 1000분의 500은 50%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50%가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네들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 가능성입니다. 그죠? 나와요, 얘네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허프,
레일리, 컨버스가 이제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레일리예요. 그죠? 그럼 레일리는 그냥입니까? 아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몇 대 몇이라는 요 유인력을 갖고 제가 나중에 1, 2월 달 정도에 빨리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근데 이제 컨버스는 어떻게 돼요? 아까 컨버스는 그냥입니까? 얘는 거리를 쟀습니까? 그래서 얘가 한 번 딱 출제됐어요, 컨버스는. 그래서 출제 빈도는 낮아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내년에는 무조건 뜹니다, 컨버스가. 컨버스가 왜냐면, 네일리와 허프를 굉장히 수없이 냈기 때문에 컨버스 이론을 한 번밖에 안 냈거든요. 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는 두 개입니까?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책에 보시면 두 개로 되어 있는 이론이 옛날부터 나왔는데 세 개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개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허프는 확률이고요. 자, 도시단위에요? 점포단위에요? 인구에요? 매장 면적이에요? 거리 제곱이에요? 마찰 계수에요? 그럼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유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이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31회 때 내년에 본다면 여기서 계산 문제 하나가 무조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입문 과정에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서 17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78페이지로 가시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178페이지 가시면은 별표를 쳐보세요. 178 가시면은 그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딱딱 간단한 것 쪽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요. 자, 우리가 178페이지에다가 별표 3개. 자, 이건 이제 어떤 처음 들으셔도 전문적인 지식이 좀 없더라도 우리가 암기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냐면 거기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점포의 유형별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 왜 집적이라는 건 모인다는 거죠. 그죠? 집심은 뭐냐면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해요. 도심에. 자, 백화점은 외곽에 있어야 돼요? 중심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후지 중심지에 있는 게 유리한 점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 도심에 있어야 되는 게 백화점은 도심에 있는 게 좋죠. 백화점하고 기금속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계속 최근 경향을 뺏기기 때문에 백화점하고 보석점이 잘 나와요. 도매점이나 이 고급음식점 같은 거 내놨는데 지금은 요게 잘 나온다. 그 배후지의 중심지, 도심에 모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집재라는 것은 이 집은 모이는데 있을 제자인데 독일음 쪽끼리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왜 가구단지 같은 거 모여있는 거 있죠? 독일음 쪽끼리 한 곳에 입지합니다.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가구점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구로 쪽 가시면 공구상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공구상이나 가구점 이런 것도 되고 요게 반대가 산재예요. 자, 있을 제 따라 산재는 흩어지거든요. 그럼 동일업 쪽이 이건 흩어질수록 유리해요.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니까. 그래서 자파점. 자파점 같은 경우는 여러 물건을 파니까 분산되어 있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탁소 잘 나옵니다. 세탁소. 그럼 좀 재밌게 세탁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붙어 있으면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막 다리미 하다가 시장 개업하면 막 지지거든요. 그죠? 무기가 있어요. 이발소는 칼을 갖고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부적 집중성. 자, 이거 뭐냐면 모이긴 모여요. 근데 국제적으로 아까 집심의 배우지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도심에 모이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자, 농기구는 농사지 때 쓰거든요.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구점은 이건 우리 그 고기 잡는 곳이거든요. 어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심이에요? 외곽이에요. 외곽 변두리에 지네들끼리 동일업 쪽끼리 국지적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갑니다. 도심의 모유수를 유리한 게 그냥이요. 집심이에요. 백화점하고 기금성. 집재는 그냥입니까? 동일업적끼리 모입니까? 가구점하고 공구상. 산재는 동일업적끼리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자파점하고 세탁소. 국부적은 어떻게 됩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도심에 모여요? 변두리에 모여요? 국지적으로 외곽에 모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다 모이는데 산재만 흩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 동일업종인데 집심만 동일업종은 아닙니다. 그죠? 이건 도심만 모이고요. 얘는 동일업종끼리 모이고 동일업종끼리 흩어지고 동일업종끼리 외곽에 모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입니다. 상품의 종류. 자,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의 종류별입니다. 상품의 종류별. 종류별 유형입니다. 그 종류별 입지 유형이죠. 입지 유형. 자, 그래서 편의품점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생활 필수품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정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가 물품 같은 게 이제 있고요. 자, 선매하고 전무품이 잘 나와요. 선매품점과 전무품점. 자, 이 선자는 고를 선자를 써요. 자, 가구 같은 것도 그냥 사요. 비교해서 사죠. 이게 비교할 선자거든요. 고를 선자. 그래서 비교해서 구매입니다. 그 다음에 전무품은 고급이에요. 명품 같은 거. 만약에 이제 여성분들 외곽에 그 한 떨어진 게 이제 외곽 쪽에 이제 경기도 외곽 쪽에 이제 있는데 만약에 그 명품 같은 거를 만약에 어떻습니까? 뭐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판다. 그럼 멀리 가죠. 그럼 전문품점은 그 구매에 의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매에 의한 노력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선매품은 그 비교하면서 구매가 키포인트예요. 가구나 부인용구상. 전문품은 자 비교하면서 구합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까? 않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얘 두 가지가 바꿔나옵니다. 명품이에요. 고급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네스는 안 나오다가 이 경영점포가 8가지 원칙으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한다고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자, 올해는 좀 안 나온 분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네스는 이제 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가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입지론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정책을 좀 미리 가겠습니다. 넘길게요. 왜 정책을 가냐면 정책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파트를 미리 가서 제가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정책론 좀 위주로 가겠습니다. 191페이지요. 191페이지 정책론으로 갑니다. 다는 못하고요. 정책론의 일부만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정책론은 나온다면은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동산 문제도 냈는데 요즘 문제 파트는 안 나오는 취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돼요. 자 부동산 문제라는 건요. 자 부동산과 인간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 목적인데 악화돼요. 그럼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발생되는데 부동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부중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땅이 많아요. 땅이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중성이라는 문제로서 땅에 물리적으로 토지가 물리적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가장 유력하면요? 땅값이 올라가 버려요. 투기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니까 그냥입니까? 집가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집가구라는 건 뭐냐면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 문제는 제가 집가구 문제를 먼저 체크할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도심이 땅값이 높으면서 건물을 저층화 시킵니까? 고층화 시킵니까? 고층화 시키겠고 건설회사가 땅을 사는데 취득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영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는 거의 집가구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주택 문제는요. 주택 문제는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자, 주택 문제는, 잠깐만요. 주택에 대한 공급 문제로서, 공급 문제로 가게 되면은,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에서, 자, 양적은 수요가 많고요.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살 집이 있어요? 살 집이 부족해요. 없죠. 그게 양적 문제입니다. 근데 질적 문제는, 얘가 갑돌이가 살고 있는데, 자, 금이 갔어요. 그럼 아까 불량주택 같은 거죠. 그럼 이건 집이 후져서 그렇거든요.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양적 문제는, 자, 집이 후진 거예요. 살 집이 부족해요. 자, 이건 부족한 거예요. 살군이 있어요. 질이 나빠서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두 가지만 딱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양적 문제라는 거에, 여러분들 왜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 위주로 좀 강의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 주택 보급률을 100%를 초과해야지만 양적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지역에 만약에 A지역에 100가구가 있으면은 100가구에 100가구 주택을 지어주면 주택 보급률이 100%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사 갈 집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유통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책에 필요 공과율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필요 공과율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공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A 지역에 갑하고 을돌이하고 병돌이가 산다면 세 가구가 있죠. 그럼 세 가구에 딱 세 채 주어지면 100%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사 갈 집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채가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럼 필요한 공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가 주택보급률은 양적 문제는 100%를 초과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주택수라는 게 그럼 필요주택수는 자 가구 총수만이 아니라 가구 총수가 100이라면 얘가 5%예요. 그러면 기장이에요. 공가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공가수를 다섯 채 더 지어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05 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보급률이 100%여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초과한 다음에 그걸로 끝냅니까? 질적 문제도 있습니까? 그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편차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것만. 자, 갑니다. 자, 우리가 191페이지 정책에 대한 개념은 넘겨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19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에 집가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지 문제에 쭉 오시다 보면 토지 부족이에요. 부족성 때문에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 토지에 대한 부족 문제로서 양거로 이번에 집가구 문제가 발생해요. 집가구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너무 폭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집가가 일반적 수준보다 높게 되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죠. 정부가 땅값이 비싸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요. 주택 문제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건설회사가 땅을 샀으면은 땅값이 비싸니까 예산을 땅값이 다 줬죠. 그러면 주택지를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그죠? 건물이 저층화되어 또 고층화되어 또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가가 불합리하게 상승하면 택지 취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건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질이 떨어지죠. 그럼 택지 가격이 비싼 도시지역의 공동주택 지나치게 고층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토지용의 악영향이 여러분들 왜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질서한 개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 애가 세종시에서도 모델하우스 같은 걸 오픈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위치가 아주 좋은 데 갑니까? 좋은 데 가죠. 그래서 막 뭐 강남역 같은 전철 3번 출구가 있고 여기 학군도 좋고 다 좋은데 도장을 딱 찍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요 아파트? 봉고차가 대절돼 있어요. 그럼 그냥이요 외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외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쌉니까? 싸니까 자꾸 난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땅값에 대한 집가고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세요. 주택 문제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194페이지의 주택 문제가 195페이지 가시면 양적과 질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양적은 내가 집이 후진 거예요? 집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자, 질적은요? 살 집이 없는 겁니까? 집이 후져서 그렇습니까? 그럼 양적 문제를 해결하고 질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해보세요. 필요 공가율. 그럼 아까 이 공가율은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책에 주거의 이동이 감안된 실거주 이외에 필요한 주택의 수 차지하는 총 공가수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사를 가려면요. 너무 이사 많이 가보시죠. 수리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집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새 채 딱 지워지면 집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유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공가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주택보급률이 100% 해야 돼요? 초과해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양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필요 공간의 증가는 양적에 대한 주택 문제고 이게 증가된다는 건 양적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더 지워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적 문제는 뭐 주거수 낮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문제는 그 정도 위주로 가세요. 그럼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페이지 197페이지로 갈 거거든요. 197페이지로 가셔서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삼성이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요? 공적이요? 사적이요?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토지 정책을 씁니까? 정책을 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우리 학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실 만한 거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국회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배우시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상업지역도 있고 지구가 미관지구와 고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으로 이제 용도를 또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와 아까 투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냥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투기가 성리한 곳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역을 또 묶어놓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에 대해 주택 정책을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입니까?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거수준이 낮죠? 그럼 그냥입니까?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주택이요. 비싸다 보니까 고소득을 위해야 돼요. 저소득을 위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을 또 써야 나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에 두시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은 그 이유를 가지고 그냥에 대해 방법을 써야 돼요. 방법과 수단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은 문제가 안 생긴다. 생길 수도 있다. 그럼 토지 문제는 토지가 많다. 부족하다. 그럼 땅값이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에다 투기가 발생한다. 정부가 개입하죠. 건물을 저층화 시킨다, 고층화 시킨다. 환경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주택의 질을 낮춥니까? 그 다음에 그냥이요, 난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나타나고요. 주택은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에 대해 주택보급률보다 더 지워줘야 돼요. 더 지워야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하죠. 근데 주택보급률 100% 초과했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안 하면 됩니까? 또 질적 문제로 계속됩니까? 또 지역 편차가 생기겠죠. 주택정책에 대한 임대주택정책이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방법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가겠습니다.